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 범죄 영화에나 등장할 것 같은 단어들이 연일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문점들이 일주일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중국 동포 공범이 입을 열면서 살해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중국 동포 공범의 첫마디 역시 억울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단 중국 공범들 3명이 중국으로 다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마 그 공범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웨이보라는 걸 통해서 네. 자신의 어떤 입장을 이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일단 지금 주범은 일단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아마 주범이 이제 진술하기로는 실제로 이제 살해 행위는 자체는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이제 아마 진술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아, 우리는 이제 경호를 하는 줄 알고 경호 그 인터넷 통해서 경호하는 줄 알고 그 모집해서 갔고 아하. 실제로 이 살인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어허. 본인들로서는 이거는 결백하다. 살인 네. 과정에 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 남아있는 김모 씨는 공범들이 다 살인을 저지른 그렇죠. 거고 본인은 또 안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있잖아요. 결국 이제 살인에 누가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살인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형량도 제일 세고 그렇죠. 한다면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주열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중국 청도로 도망간 이 공범 3명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에 더 오래 머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넉 달치를 미리 계산을 했었다고요? 그것도 이제 세 명이 같이 계산을 했다.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던 거죠. 아하. 그 사람들 한꺼번에 들어온 건데 네. 그 계약을 했던 게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함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네. 지난달, 그러니까 2월 16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부인 구직 사이트에 저 그 김 씨가 올린 글을 보고 범행이 같이 가담을 했는데 그걸 이제 경호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공범들하고 김 씨하고 사실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네.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어떤 모의가 있었느냐가 진짜 누가 억울한지 사실 아하. 사람이 죽었는데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 죄가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진짜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겁게 있는지 밝혀지겠죠. 진짜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사람을 죽인 일당이 뭐가 도대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까? 자 결국 사건을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난 17일에 붙잡힌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불리는 피의자 김모 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의자가 돌연 날이 갈수록 진술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피의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추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행 동기가 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일 큰 돈이 5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5억 원에 대한 진술도 지금 또 달라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 김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5억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중에 7천만 원을 중국 공표 3명이 가져갔고 네. 자신이 미랑 비용으로 1억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창고 임대료로 지금 창고에 가다가 시신을 또 옮겨놨잖아요. 그때 2,5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동생 승용차 보관용으로 그러니까 동생이 승용차 팔아서 그 돈을 갖고 있었던 것이 2억 5천만 원.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직접 경찰서에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붙잡힐 때 갖고 있었던 1,800만 원이에요. 아하. 그것도 4억 5천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대략 4억 5천 정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5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이 김모 씨가 도망간 중국 동포들이 한 2억인가 이상을 다 막 집어갔다. 처음에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점점 사건이 진행되면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말이 또 바뀌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돈 모른다 그랬던 2억 5천만 원은 이 피의자의 어머니가 경찰서로 또 돈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진술이 바뀌는 포인트가 변호인을 만나면서부터 자꾸 말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변호인을 만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네. 2억 5천만 원을 어머님이 어제 오전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네. 그거를 처음에 변호인에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변호인이 아하. 그거를 경찰서에 돌려줘라. 그게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황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정입니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하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다 100% 맞는다라면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설득을 안 했을 수도 모르고요. 어쨌든 2억 5천만 원이 돌아오고 나면 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뭐 얘기할 만한 것들이 좀 변명할 만한 여지가 많이 줄어들죠. 상식적으로 네. 그 3명의 중국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살해를 하고 돈을 뺏었다면 그 자리에서 2억 5천만 원을 왜 김 씨에게 남기고 갑니까? 그렇죠. 그 숫자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그럼. 다 가져갔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에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3대 1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돈이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피의자의 도주 과정 역시 근데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 살해 이후에 이희진 씨의 동생을 불러내서 따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요. 또 흥신소를 알아보면서 피해자의 차량은 그대로 또 이용하고 다녔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사실 살해를 저지르고 난 3주 동안 사실은 그 이제 아들 동생한테 계속 네. 이제 문자를 본인이 부모님인 것처럼 해서 만나자고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제 카톡으로 계속 하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아 좋은 그 사업가가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라고 이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 자기가 갑니다. 직접 가서 또 이제 그 동생하고 직접 대면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모 살해한 부모 가지고 있던 차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체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흥신소에다 연락을 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이걸 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빨리 도망을 가든지 뭐 네. 약간 미량 비용도 1억을 뭐 책정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변에서 그냥 맴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범행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범인의 어떤 행동 자체가 살해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석연찮은 점들이 많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경찰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의 시작. 결국 이 동생이 팔아서 받았다는 돈 5억 원. 그 팔았다는 차입니다. 부가티라는 이름의 고가의 수입 자동차인데요. 수백억 원의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부가트라는 승용차. 결국 범죄의 타깃이 된 아이러니를 낳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중 의원님. 네. 정말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식 사기로 수백억 원대에 지금 추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20억 원 넘는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추징금의 대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뷰가티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 차량이 한 뭐 6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6대밖에 네. 없다면서요? 예,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이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6대밖에 없는 차 중에 한 대가 시장에 나왔다면 그렇죠. 이진 누구나 차가, 다 알겠죠. 이진 차가 누구 뭐 하는 그 차량도 사실은 뭐 그냥 보통 팔면 한 5, 60억 정도 파는 차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전체가 다 이제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를 팔기 위해서 공탁 해제를 이제 신청한 거예요. 일정 정도 돈을 갖다가 이제 공탁 해제금으로 내고 이 차를 공탁해서 해제시킨 겁니다. 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보면 지금 이제 해방 공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왜 이거를 이 차 파는 데 이렇게 집착했을까라는 데 대한 또 의문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또 어디서 구해서 그걸 공탁을 하고 이 차를 빼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쪽 이 고가 시장 쪽에서는 이 차량이 나온다는 소문이 확 퍼졌던 거예요. 아하. 이 차량이 팔린다는 소문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문이 있으면서 사실 이 범행이 자체가 바로 차를 판 날 범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간 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범인이 과연 이 차가 이렇게 팔린다는 소문을 들은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 정도의 차가 시장에 나왔으면 이 범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저 네. 20억짜리, 30억짜리 저는 그 차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살 수 없더라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차를 이런 것들 화제가 오르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받을 돈이 2천만 원 있다고 하면 돈이 들어올 때가 어딘지 혹시 이 부모가 이진 씨와 관련된 거를 알고 있었다면 돈이 들어올 때가 어딘지를 좀 주목하고 있었겠죠. 아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가티가 팔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언론 매체에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아 이거 현금 들어올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검찰에서 나중에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이걸 우리로 치면 가압류를 민사로 치면 가압류를 네. 걸어놨는데 이게 왜 풀어줬냐면 그렇게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런 고가의 물건들이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팔아서 이거를 갚으라고 일정 부분 공탁을 하면 풀어준 겁니다. 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경우에 약간 좀 남용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사건 풀어야 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